박경민 군, 그리고 저기 우리 기사님, 엔지니어 기사님,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귀에 이어폰 꽂고 공소리 듣고 계신데, 부모님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게임 시작됐네요. 아, 역시나 김수진 선수 강한 드라이브성 서브로. 자, 안 보이시죠? 소리랑 서브가 중간에 커트할 수 있는 정도의 빠르기와 힘이 아닙니다. 자, 거의 사라포바의 서브를 보는 듯한. 일단 제가 볼 때 김수진님 할 때는 서브를 뒤에서 돌려서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커트하기는 볼 자체가 너무 세고 빠르기 때문에. 자, 4대0으로 서브로. 자, 유리한 상황을 가져가죠. 자, 그리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센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자, 아, 서브가 너무 강합니다. 저럴 경우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돌아 나오는 공을 요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바로 들어오는 공을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자, 7대0입니다. 자, 아, 자, 원전님, 원전 선수. 8대1. 게임이 서브로 인해서 게임이 원활히 게임의 랠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 어디서 나온 선수일까요? 자, 자, 그 동영상으로는 이 서브의 그 강함을 느낄 수가 없으실 텐데, 자, 게임볼이에요, 벌써. 자, 서브로 거의 모든 포인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저런 서브는 마스터급에서 돌아 나오는 서브로 해서. 자, 원지원님 작전을 좀 세우셔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자, 뒤로 돌아오는 공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무 센 공을 중간에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뒤로 돌아 나오는 공으로 공략을 해서 뒤로 로브로 빼주세요. 자, 두 분 게임 재밌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2세트 게임 시작합니다. 자, 아, 서브 콜트. 네. 서브 콜트. 그렇죠. 왼손잡이 선수에게는 백핸드에서 공격을 하는 게 맞습니다. 포핸드 쪽으로 공격을 해줘야죠. 자, 실수. 자, 2대0 상황 나오죠. 자, 반드시 왼손잡이 선수와 게임을 할 때는 공을 포핸드 쪽으로 가져가서. 그렇죠. 상대방을 요리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서브. 자, 다시 한번. 자, 다운인가요? 아, 서브에 너무 밀리다 보니까 공이. 자, 다 땄는데. 자, 한 번 더. 워낙 뒤에 돌아나오는 공도 어렵게 빠르게 돌아나오기 때문에 중간에서 지금 커트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아, 공을 끝까지 보고 한 번 더 차분하게 공을 빼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수진님 그 배드민턴. 그렇죠, 최시현님. 맞아요, 배드민턴 하신 분이래요. 거기다 왼손잡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자 최병찬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잘하고 샷이 다듬어지면 여자 최병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자, 내려 찍는 샷과 서브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자,
자, 길게 뺐는데, 자, 아, 이런 행운샷까지 들어가게 되네요. 사실 아까 제가 게임 볼 때는 양쪽 뒷부분의 볼은 거의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공을 띄워서 랠리성으로 좀 뒤로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게임은 6-2. 김수진님이 일반적인 게임으로, 서브 게임으로 지금 게임이 풀리고 있어요. 아, 이런 거는 자, 왔을 때 중간에서 커트해서 드롭을 놔줘야 되는데. 자. 자, 랠리가 되고 있나요? 자. 자. 자, 스트로크. 네, 잡아갑니다. 잠시만. 3-6. 파워 엄청납니다. 네, 동영상으로도 파워 보이시죠? 네. 제가 볼 때는 서브가 테니스 서브예요. 그 거의 뭐 사라포바 서브를 구사하고 있는 우리 김수진 선수입니다. 거의 리시브 자체가 불가할 정도의 파워와, 근데 또 각도 너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돌아 나오는 각도 빼내는 게 쉽지가 않게 공이 오고 있어요. 자, 상대 선수 원지원 선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 배드민턴 코치라고 하네요. 김수진 코치니까. 아. 아, 그건 안 된다. 네, 맞아요. 새내기에서 모든 서브로 게임을 끝내고 있어요. 자, 랠리가 좀 진행이 됩니다. 자, 실수샷 나온다. 이렇게 차분히 랠리를 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해내야 돼요. 그리고 긴 볼로. 자, 아, 스매싱 바닥에다가 내리꽂았어요. 자. 자, 9-4. 자, 차분히 한 점씩. 자, 그렇죠. 보세요. 지금처럼 긴 볼을 하면 뒷볼을 아직까지 돌려내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구력이 아직 많지가 않아서, 아. 이런 공은 건드리지 말고 뒤돌아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공인데 마음이 너무 앞서요. 지금 공이 세다 보니까. 오늘 김수진 선수, 자, 모든 게임 서브로. 야, 자, 힘 빼고 매치볼인가요? 자, 매치볼 상황에서. 자, 한 번 더 길게 빼주시게. 자, 뛰어서 받아. 김수진 선수 8점. 자, 더 쫓아오고 있네요. 연수연 선수 끝까지 집중해서 한 점 더. 자. 자, 2세트 게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2세트 어려웠지만 게임 잘 풀어냈어요. 저쪽에 서브할 때, 야, 지현아, 저쪽에 서브할 때 배울 안 맞는 거 여기 맞춰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서비스 나와서. 김수진 선수는 최규희 선생님의 제자인가요? 최규희 선생님 와서 뒤에서 세컨을 봐주시네요. 2세트, 이제 3세트 게임 들어가네요. 자. 3세트는 안 견디겠나? 조금 더 차분히. 자, 이제 1세트, 2세트 받아봤기 때문에, 자, 3세트에서는 조금 더 서브에 적응이 된 상태로 받아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저기 세컨 봐주시는 분들이, 자, 결국 다 세컨 받아도 코턴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칩니다. 자, 서브, 첫 서브 잘 들어갔어요. 자, 좋아요. 자, 긴 서브에는 아직까지 리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자, 이렇게 드라이브 싸움을 하게 되면은,
자, 아, 쇼폴에서는 아! 실수가 나왔어요. 쳤다. 자, 길게 받아냈고 자, 포스트 공격했는데 자, 아. 크로스 드롭이 잘 들어갔어요. 자, 저는 세게 때릴 줄 알았는데 드롭을 넣기도 하시네요. 자, 아, 굉장합니다, 서브. 자, 잡아! 아, 자, 심판이 넷을 선언했어요. 자, 다시. 잠깐 실수가 났어요. 자, 관리로 드롭 공격을 했는데, 자, 실수가 났네요. 서브가 강하더라도 방법이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시네요. 화이팅! 최시우님 말씀하셨고. 서민언니 끝까지 팀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응원 메시지 주셨고요. 아, 4대3입니다. 김수진님 한 점 앞서고 있네요. 자. 이번에도 서브가 니트 근처에 가서 맞으면서 굴러버렸어요. 휘둘러, 휘둘러! 야, 휘둘러, 그냥! 눈 감고! 옆에서 눈 감고 휘둘르라고 지금 같은 팀에서 응원하셔요. 자, 잘 받았어요. 자, 이런 거는. 스트로크 자강이 나왔네요. 빈 공에서 아직 리턴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브가 되게 잘 들어왔어요. 자, 긴 서브. 자, 아, 강한 스매싱으로 네, 관리 공격을 했는데 몸쪽으로 공이 오는 바람에 받아내지 못했어요. 자, 자, 응원단의 그런 게 선수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응원단의 자제를 좀 부탁드려야겠어요. 아깝습니다. 자, 서브가 올라가면서 8대 5 상황이 됩니다. 됐다, 자, 6-9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스코어예요. 여기 지금 굉장히 응원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자, 서브 받아냈고요. 아, 안타깝습니다. 자, 게임 마무리 됐습니다. 11대. 아빠 하나 안 나왔는데. 아빠 하나 안 나왔는데. 자, 게임 오버죠? 자, 게임. 자, 아, 매치 포인트 상황이네요. 아, 자, 서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자, 10대 6으로. 자, 김수진 선수. 자, 우승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마스터로 올라오나요?